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 한시 정각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쭉 풀어 보니까 작년 국가직 7급이 이제 지난 최근 5년 동안 이제 가장 올해 서울시 7급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해리였죠. 거기에 비하면 한 문제나 반 문제 정도 차이로 좀 평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국가직 9급 수준이었는데, 자, 뭐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친 바로 직후라서 체감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명색이 전문가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국가직 9급 수준이었다. 또는 뭡니까? 올해 국가직 9급과 작년 국가직 7급 사이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컷 높은 직렬은 한 90점 정도. 컷 낮은 직렬은 80점 정도. 이게 제 소신이지만, 초반 한 20, 30분 반응을 보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아주 지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심 썼습니다. 5점, 85점에서 90점. 컷 높은 일행이나 무슨 뭐 감사직, 외무영사, 뭐 이런 쪽은 이제 뭐 90점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직이나 이제 컷 낮은 직렬은 80점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현대사 비중은 대략 35%. 이제 7문제 또는 엄밀히 말하면 7문제 반이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섞인 문제가 3번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이 정도면 뭐 평균적이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이했다고 그러니까 막 거품 물면서 이게 어떻게 평이하냐고 그러는데 7급 치고는 이게 평이한 겁니다, 이게. 9급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7급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는 예년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작년 국가직 7급보다는 쉬웠잖아요. 어쨌든 간에.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률이 낮은 문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한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좋은 제도는 뭐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를 하지만 선택지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이제 압축하기 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어떤 요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탑재가 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 같은 문제는 최치원 자료가 워낙 뭐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18번에 보시면 솔직히 여기서 최치원을 못 뽑아주면 그건 공시생 아닙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맨날 수업 이야기 하잖아요. 뭐 12살의 아버지가 어린 최치원을 데리고 다짐을 받았지요. 너 10년 안에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너내 아들도 아니다. 사부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한 번이라도 이야기 안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료는 심지어 이거 촬영하는 우리 뭐 조교나 우리 직원들도 다 배우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최치원을 못 뽑아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최치원의 그 선택지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3번, 4번 둘 중에서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최치원 문제는 3번, 4번 선택지. 이것도 이제 두 개로는 압축이 되고 이것도 두 개로는 압축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압축하는 데는 약간 셋법이나 스킬이나 뭐 이런 게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솔직히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틀릴 만한 문제가 특별히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17번에 보면 뭐 주심포 답포 양식 틀리 뭐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 푸는 약간의 요령만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중에서 백제의 뭐 뭡니까? 미륵사 그거 뭐 어렵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7번 문제 어렵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동영에서 거의 똑같이 한번 다루지 않았나요? 보니까 동영 제가 적어왔어요. 동영 시즌 2 4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거의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7급 치고는 여러분들이 작년 7급 지방직처럼 너무 쉬운 시험에 최근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7급 국가직 생각하면 이건 그래도 쉬운 편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지방직 7급 한번더 남았죠. 지방직 7급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7급은 9급하고 약간 다르다고 했죠. 제가 설명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7급은 9급보다 반 단계 정도 레벨이 높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9급의 경우에는 100% 이제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이제 약간의 문제 푸는 스킬만 탑재해도 충분히 95점까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급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솔직히 85점, 90점까지는 금방 확보가 되는데 그 더 이상 90점, 95점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출 문제 달달달 뽑고 기출 변형 문제, 동형 이런 거 전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공부라고 하는 그 원칙은 지키되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좀 보완을 하면 충분히 뭐 이 정도 나와도 충분히 90점, 95점까지는 커버가 되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설명회를 하고 나서 그 영상을 올렸다니까 뭐 지금 뭐 며칠 일주일 동안 뭐 DC 같은 데서 시끌시끌합니다. 저도 뭐 다 지켜봤죠. 뭐 수험생들이 뭐 무슨 뭐 상당수는 이제 공장기 알바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뭐 고장난 시계 이분처럼 사부님 최근 몇 달 동안 저격수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죠. 그분들이 오늘 뭐 오후 2시에 메가 CST 건물 앞에서 사부님 은퇴식 한다고 지금 뭐 한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저도 양심 있는 사람이면 제가 한 말은 지키죠. 근데 제가 찬찬히 해설을 해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들 제발 내 강의 한번 들어본 적 없죠? 저를 깔려면 제 강의나 우리 기본서나 우리 동영이나 우리 천재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수업한 수준에서 해도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90점, 95점 나옵니다. 제가 100% 만점 받는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90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들이대는 잣대를 가지고 만약에 노량진의 다른 강사들한테 한번 잣대를 들이대 보세요. 아마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번에 우리 지난달에 서울시 7급 칠 때 어땠어요? 문제 좀 어렵게 나오니까 가답은 아무도 안 내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정식 답을 발표할 때까지 아무도 해설 강의 총평 아무도 안 하고 전부 타버리잖아요. 우린 그때도 해설 강의 3시 전에 올렸습니다. 우리 그때도 가답안 2시 반에 우리 올렸습니다. 그 기록 다 남아있고요. 제가 공시에 2012년 3월 1일 날 공시에 뛰어든 이래로 제가 지금까지 해설 강의 안 한 당일 날 1시간 안에 제가 해설 강의 안 찍은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나 우리 사이트에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국금사 같은 데도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한참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데 빔 전원이 꺼져버렸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저는 제 노선대로 계속 갈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난 4년 반 동안 제 이야기 9급에 대한 이야기 경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7급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 번도 제 노선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전 7급 지금도 제 소신 확고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플러스 알파 약 2%에서 3% 정도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가지고, 기출문제, 기출변형문제, 동영, 다양하게 풀어가지고, 자, 뭡니까? 일주일에, 7준생들은 제가 일주일에 8시간 한국사 공부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3개월, 4개월 정도, 틀을 잡을 때까지는 일주일에 8시간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6시간 공부하라고 합니다. 7준생들이 한국사 더 이상 공부하면, 다른 과목 망칩니다. 한국사는 일주일에 8시간만 공부한다. 알겠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 정도 시험에서 90점, 95점 제가 만점을 받는다고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90점, 95점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제가 감히 장담을 하고 지금까지 제 노선, 제가 제 말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자, 쌤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자고요. 자, 일단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책형이 되겠습니다. 이책형. 수험생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준 게 이책형이라서 아직 확보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간돌검 같은 거 이런 거 뭐 사실 뭐 돌칼이지만 자, 이런 돌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지금 동그라미 1번을 뭐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뭐 이거 뻔하잖아요. 3번, 4번은 구석기 시대고 3번, 2번은 뭡니까? 2번은 이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정답될 게 1번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뭡니까? 뭐 청동으로 만든 칼이나 창이나 거울이나 방울이나 이런 것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간섭기들이 청동기 시대까지도 계속 쓰였으니까 뭐 합리적인 정답은 동그라미 1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그렇게 막 난이도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 역시 이제 난이도 하죠. 요건 뭐 수능에도 나왔어요. 한능검에도 나왔어요. 공시에도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동명에서 안 다뤘습니까? 천재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 뭡니까? 사리분석 노트에 이런 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뭐 여기서는 뻔할 뻔자로 뭡니까? 그렇죠. 이제 도병마사를 말하는 것이죠. 도병마사. 뭐 여기서 이제 안 봐도 비리옵니다. 도병마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병마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은 중추원, 동그라미 2번은 삼사, 동그라미 3번은 어사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1번, 2번 문제는 그다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뭐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자, 이러면 교정소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대한제국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만든 게 뭐라고? 대한국 국제가 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 그러니까 뭐 눈만 멀쩡히 뜨고 있으면 3번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선택지에 뭐 속대전을 영조가 직접 서문을 지었는지, 동그라미 3번에 뭡니까? 무슨 뭐 원, 속, 증 이런 표식을 체계화했다. 뭐 사실 잘 모르는 얘기죠. 근데 제가 7급은 이렇게 잘 모르는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하지만 뭡니까? 9급은 제가 문제 푸는 스킬을 이야기 안 합니다. 9급은 문제 푸는 스킬이 없어도 90점 맞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7준생들한테 제가 유난히 강조하는 거 뭐? 문제 푸는 스킬이죠. 제가 왜 동영 시즌 1, 2, 3 7준생들한테 무조건 동영 시즌 2, 3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왜 그럽니까? 동영 시즌 2, 3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 푸는 스킬 기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3번 문제? 뭐 저는 솔직히 3번 문제, 1, 2, 3번 문제 아직은 전부 난이도 하라고 봐요.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틀리시면 이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강화도 주약을 틀리는 게 어디 있어? 자, 강화도 주약에서 조일 무역 규칙에서 뭡니까? 양국의 자, 이런 뭐라고 수출입 상품에다가 무관세 무항세 들어봤죠? 무관세 무항세. 3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뭐 특별한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도 이제 난이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신라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의 다섯 갈래 길 중에 하나니까 뭐 요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이고요. 아마 뭐 여러분들이 저희들 동영을 꾸준히 응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09년인가에 기출문제를 응용해가지고 역대 해상교통로를 아마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동영에서 대외무역 문제를 참 여러 번 냈었어요. 동영 시즌1에서도 한두 번 다루었고 동영 시즌2에서도 한두 번 다루었고 동영 시즌3에서도 우리가 한두 번 다뤘을 거예요. 동영 모의고사 보통 칠 때 얼마씩 쳐요? 많이 칠 때는 3천 명씩 응시를 합니다. 7준생들이 솔직히 동영 시즌3까지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갑니다. 자, 6번 문제도 뭐 역시 뭐 난이도 높지 않아요. 가는 뭡니까? 이거 뭐 워낙 뭐 시험에 많이 나왔던 1811년 제가 이제 홍경래의 나는 절대연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임술농민봉기니까 1862년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 자, 여기서 뭡니까? 뭐 정답될 건 자, 정약용이 1801년에 유배를 갖고 1817년인가에 이제 유배지에서 풀려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겠죠.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등의 저술을 쓴 거 맞죠? 경복궁 중건은 이거보다 4년 뒤죠? 4년 뒤고요. 그다음 이제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건 요거보다 한 십몇 년 앞이죠. 알겠죠? 그다음 이제 양은수가 정족산성 전투는 요거보다 4년 뒤죠. 뭐 이렇게 풀면 정답 될 게 이제 1번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사실 9급이나 경찰 수준에서는 난이도 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7급 수준에서는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할 만한 문제는 아직 없는 거죠. 전부 이제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7번 문제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 사택적득자 이거 여기서 솔직히 미륵사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택적득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모르면 솔직히 이건 진짜 공시생 아니에요. 공부 헛하신 겁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왜 PPT를 사진자료로 보여드려요? 우리 서브노트에도 이런 것, 이런 이야기, 사리봉황기, 사리호, 그걸 해석해봤더니까, 어? 진평왕의 딸이었던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실은 무왕의 와이프는 사택적덕의, 상자평 사택적덕의 딸이었다.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수업시간에. 그러면 이게 무왕을 골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왕을 골라주면, 동그라미 2번은 누구야? 무령왕. 동그라미 3번은 뭐야? 근축왕. 동그라미 4번은 뭐야? 성왕 때 아니야? 그러면 왕흥사가 어느 왕 때 만들어진지를 몰라도 정답될 건 동그라미 1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이 7번 문제 정도는 이거는 우리가 동영에서 다루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 정도는 난이도 하죠.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미륵사를 얼마나 강조하는데 진짜 졸라게 강조하고 작년에 그래서 작년 재작년이니까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잖아. 졸라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가, 자, 이런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8번 문제가 난이도가 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확실히 이제 이 문제에서 나가 떨어지신 분들이 좀 꽤 있을 거예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선택지와 동그라미 2번 선택지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는 확실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3번, 4번 중에서 하나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이 주교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녹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교사는 정조의 화성능행 1795년 을묘연 능행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당시에 뭡니까?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 때 그때 그 주교, 한강 주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관청이 바로 주교사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교사 소속의 배를 이용했다. 이 주교사가 나오면 이 한강 주교를 좀 떠올려야 되는데 아마 그걸 연결시키는 게 조금 안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좋은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였다 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동그라미 3번 4번 중에서 아마 엄청나게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사실은 정답이 3번인 거죠. 이것도 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3번 4번으로 이제 압축은 되는데 3번 4번으로 압축은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잘 못 떠올렸으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이제 약간 뭡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은 되는데 그 이상 압축이 좀 안 되는 뭐 그런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9번 문제. 뭐 9번 문제는 뭐 뻔할 뻔자로 가는 뭐 동도서기론. 뭐 동도서기론이면 뭐 당시에 이제 뻔할 뻔자로 김윤식 정도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문호를 개방하고 이웃나라와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자, 이건 뭐 아마도 모르게 몰라도, 자, 이 뭡니까? 그렇죠. 갑신정변, 당시 이제 개화당, 급진개파, 뭐 이들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요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정답될 건 동그라미 2번밖에 없죠. 동그라미 1번은 황당한 이야기고, 동그라미 3번은 흥선대웅군이니까, 흥선대웅군하고 이제 이 개화당, 급진개파, 요거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상공국 설치를 주장했다. 오히려 갑신정변 개화당은 해상공국의 폐지를 주장했으니까 동그라미 4번은 절대 정답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 가장 합리적인 정답은 2번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뭐 10번 문제는 뭐 난이도 하죠. 자, 여러분, 적당한 시기에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카이로 회담. 자, 여러분, 이 카이로 회담인데, 카이로 선언인데, 이 카이로 선언은 이제 1943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누굽니까? 미, 영, 중 정상들이 일본 패망 이후에 전후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뭐 4번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요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이제 그 얄타 비밀회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은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뭐, 그 대서양헌장이나 뭐 이런 것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뭐, 이것도 역시 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동그라미 2번.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1927년, 제3차 개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11번 문제 같은 것도 사실 뭐, 9준생들한테 이런 문제가 중에선 하 정도 난이도 수준이지만, 7준생들한테 이런 문제는 난이도 하가 확실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12번 문제도 약간 문제 푸는 센스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농사직설이고요. 자, 농사직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세종 때 이걸 뽑아주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칠폐에서 어물을 판매했다. 이건 이제 뭡니까? 이게 칠폐에 난전이 형성된 건 조선기의 모습이니까. 아닌 새끼 조졌으니까 하나 제껴져. 고구마 감자는 조선기에 들어왔으니까 이 새끼도 조져. 남초라고 하는 게 담배니까. 우리 동명에서 다루지 않았던가요? 남초가 담배니까. 이것도 조선기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고려 후기면 이 정도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세종 때도 당연히 이런 농법 쓰고 있겠죠. 지금도 녹비법 쓰고 있는데. 지금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 게 녹비법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럼 세종 때는 그러면 고려시대 녹비법을 개발하고 나서 자 고려시대만 잠깐 쓰다가 조선 개창 이후에는 하나도 안 썼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뭐 문제 푸는 스킬과 관련된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3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13번 같은 게 탐구 자료를 안 줬지만 이건 전형적으로 시대 상황을 묻는 이런 게 수능형이에요. 자, 봐봐요.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게 1894년 11월 아닙니까? 그렇죠? 11월이니까. 봐봐요. 개국기념은 제1차 갑오기역 1894년 7월 달에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양은 1895년 겨울에 채택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범 14조도 뭡니까? 요 뒤에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뭡니까? 제2차 갑오기역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1894년 11월 당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자, 뭡니까? 뭐 개국 기념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에 볼 수 있는 건 동그라미 1번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제가 진짜 적중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문제가 너무 쉬워. 아, 씨발, 너무 쉬워. 자, 이거 작년 12월 20일 날 경감 문제지. 근데 저희들이 동영에서 두 번 다뤘지. 제가 그래서 동영 시즌 1에서 한 번 다루고 동영 시즌 3에서 한 번 다뤘지. 이거 발해지. 발해 문항이 그 700몇 년이죠? 785년에 보낸 이게 뭡니까? 이 국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해를 고르는 건데 이 정답이 4번인데 아, 이 탐구 자료를 아, 이 탐구 자료 참 근데 너무 문제가 쉬워서 에, 뭐 강조한 보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이거 정답률 난이도 하죠. 자, 이건 금이형이라고 하는 건 숙종 때니까 조선 전기를 물었으니까 4번이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6번 문제도 이제 난이도 하죠. 자, 요건 뭐 사회복지직에 올해 나왔던 문제 그대로 끌었네요. 거의 아마 100%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정답 2번이죠?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아니, 17번 문제 찡찡, 틀렸다고 찡찡대는 새끼들은 뭐야? 문제 푸는 스킬이 없는 거잖아. 아니, 3번 확실히 틀렸지. 수덕사 대웅전은 뭐야? 주심포 양식이지. 동그라미 4번밖에 정답 될 게 없잖아. 아, 이건 난이도 중이라고 합시다. 아, 이 사람들아,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내가 이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봉정사 극락전 사진자료, PPT 사진자료 띄워드리면서 내가 맛벨 지붕인지 팔작 지붕인지 내가 말씀 안 드렸어? 나는 초스피드 개념 편이나 파이널 압축정 내에서도 이거 다 강조한 것 같은데? 아니 헷갈릴 게 있지. 동그라미 1번, 2번 그거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야. 내가 수업 시간에 왜 문화재를 PPT로 다 보여드리는데 그런 거 구비를 그럴 때 써먹으라고 PPT를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들 답답한. 나 17번 문제를 4분이면 PPT를 쓰니까 나는 우리 수업 들은 사람이면 쉽게 정답을 난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심 저기 했었는데 나는 누가 우리 1대1에 딱 글을 올려가지고 아 쌤 이 문제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참 너 답답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있냐. 어? 내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PPT로 사진 자료를 보여서 이게 뭐가 다포고 아니 그러니까 뭐가 주심포고 뭐가 다포인지 뭐가 팔작 지붕이고 뭐가 맛배 지붕인지를 보여주지 않았냐. 좀 답답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이제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과 상 사이죠. 이건 뭐 어려운 문제 맞아요. 솔직히 여기서 최치원을 못 뽑아줬다 그러면 공시생 아니라니까요. 그건 공시생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제가 동영에서도 여러 번 다루고 우리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에도 제가 여러 번 다뤘잖아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최치원인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그라미 3번, 4번 중에서 아마 미친 듯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난낭비서 좀 그 난낭비서 우리 교재나 우리 서브노트에 난낭비서 있잖아요. 제가 난낭비서 좀 지금 드는 생각이 제가 난낭비서를 조금 더 강조할 걸 그런 뭐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난낭비서가 좀 중요하, 아니 그러니까 난낭비서가 아니라 그 사산비명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참 이 문제 딱 나온 거 보고 속으로 아 난낭 아 그러니까 사산비명을 조금만 더 강조할 걸. 수업 시간에 내가 동영에서도 이걸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산비명을 조금만 더 강조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사산비명이 사실 우리 기본서나 서브노트에 다 있죠. 근데 제가 사산비명을 사실 애우란 소리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근데 어쨌든 3번, 4번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압축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겠죠. 다행히 제 말을 안 믿고 사산비명을 다 애운 사람은 아마 이 문제 쉽게 맞았을 거고요.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9번 문제는 쉽죠. 뭐 19번은 정답들 이렇게 3번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1926년에 나석주가 의열단원이었던 나석주가 바로 동척하고 식산은행 여기다 폭탄 던진 거 아닙니까? 동척하고 식산은행에다 폭탄 던졌다. 뭐 이건 이제 그러니까 26년 나석주 이거 당시 식산은행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아마 우리가 동영에서도 이런 거 좀 다루고 그랬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0번 문제. 뭐 20번 문제도 뭐 우리 천재에도 비슷한 문제 있지 않나요? 자, 이게 이제 UNTCOK죠. UN 한국 위원단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이건 약간 자료 해석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 UN 한국 위원단이 자, 바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실시를 자, 뭡니까? 공정하게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UN에다가 뭐라고 보고합니까?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뭡니까? 50 총선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답될 건 1번밖에 없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수문제를 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뜯어봤지만, 지금 냉정하게 진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쯤 가갖고 천천히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마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문제가 이 8번 문제 좋은 문제하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요게 선택지 두 개까지 압축이 되는데 나머지 두 개가 압축이 안 된다. 그런 점은 좀 있겠지만 나머지 것들 있죠. 나머지 것들은 17번 문제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제 나름대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17문제는 난이도가 전부 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난이도 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17번. 그 다음에 난이도 중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18번과 8번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8번 문제의 선택지 두 개까지 좁혀지고 18번 문제 선택지 두 개까지 좁혀지고, 요건 제가 사실 그 이상 좁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조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는 사삼비명을 애워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칠준생들한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뜯어보시고요. 냉정하게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뭐 어려웠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지나서 찬찬히 뜯어보면, 사실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게 작년 국가직 7급보다는 쉬웠습니다. 분명히 좀 더 평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냉정하게 따지면 올해 국가직 9급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설명회나 이런 데 예상을 했잖아요. 올해 국가직 7급은 올해 국가직 9급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 작년 7급 국가직이 황당하게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평이하게 나올 거다.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7준생들은 노선이 있어야 된다. 9급이나 경찰은 무조건 100% 탁 치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지만 7준생들은 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사부님처럼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서 90점, 95점 나오게 카바를,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출제가 됐을 때 90점, 95점 정도로 카바를 할 건지, 아니면 진짜 범위를 왕창왕창 늘릴 건지, 이렇게 전자인지 후자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노선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자라고 확신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 노선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 강의를 듣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노선대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지방직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 7급에서도 저희 수업으로 충분히, 제가 만점 100% 만점 받는다는 확신은 못하지만 90점, 95점까지 무난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아마 준비할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일단 오늘은 좀 푹 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그 지방직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차분히 다시 평가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